자, 이제 또 하나. 병오년에 경자 올해 무진 일에 갑자시에 태어난 57세 여자 사주예요. 이 사주 할 일은 뭘까? 금캐는 금캐는 사주야. 사주야. 금캐일까? 예. 무심일까? 일단 장사. 먼저 봅니다. 무토는 금하고 목을 뭘, 바라겠죠. 예. 먼저 나는 물게요. 금캐가 간목을 주니까 이런 예. 사주는요. 상반 용신이라 그랬어. 예. 두 가지를 다 용신으로 쓸수 있고 직업에 갈등이 많은 거야. 금캐로 갈까? 간목신으로 갈까? 항상 직업에 갈등 요소가 많고 상반 용신은 두번 결혼. 네, 두번 결혼하면 잘 결혼하면 잘 산다. 두번 산다. 결혼하면 잘 산다. 여기서도 자궁이 번 양쪽에 걸쳐 양쪽에. 있으니까 두번 결혼을 할 확률이 높은 사주야, 이 사주가. 두번 결혼하면 더잘 살겠지. 근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금캐 때는 뭐가 돈이에요? 물. 물. 수. 수가 돈이잖아. 근데 이게 그렇게 되니까 이게 재고가 됐잖아. 엄청 큰, 엄청 크네요. 재고에 저수지에 물을 다 가뒀잖아. 돈이 많아, 저거. 많아요. 많아요. 맞지. 이런 사주는 이제 신강신약이 중요해. 병호를 중히 쓰겠죠. 화생토로 해야 되니까. 이 병호가 편인이죠. 편이니까 어렸을 때 예체능에서 충격 예체능. 받았겠지. 이게 굉장히 양인을 깔았으니까 굉장히 강 거잖아요. 강하고, 예. 부토도 오해 양인이잖아요. 네. 어렸을 때 양인이 칼 갖고 놀았으니까 대량 노릇했겠지. 네. 그건 뭐 칠공주파 했을까? 아니면은 반장 부반장도 대장이잖아. 반장 부반장 했든지 뭔가 했어. 근데 공부는 안 했을 것 같아. 비겁에다가 쟁. 네, 죄를 아, 칼 차고 대장 노릇 했는데 공부했을까? 듣습니다. 일단은 돈은 많은 사주야. 예,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진중에 을계무가 안 나왔죠? 네. 안 나왔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나이에 몇 살에 결혼했냐 해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합심. 근데 아마 여기 경금이 너무 좀. 있으니까 경자가 남편일 확률이 높겠어. 식상이 있잖아요. 자진하버렸고. 네. 아마 내가 남편이 아닐까 싶어. 그러면 식신 속에 있기 때문에 같은 사내 결혼을 확률도 높지. 식신도 월급쟁이 같아. 그러니까 경자라는 조직에서 같이 만났을 수도 있어. 그러면 자월에 태어났어. 여기는 오화가 좋죠. 네. 어렸을 때 유복했겠다. 자월에 조상 자리에서 따뜻한 태양을 비춰줬기 때문에 가문도 좋고 어렸을 때 유복하고. 그러면 또 을미병부터 여름으로 가면 무조건 또 조해결돼서 좋고 좋잖아요. 이 식상대운 탔으니까 뭔가는 좀 했을 거고 했은 초생금 보면 금생수 가니까 돈좀 벌었을 거고. 자, 이 사주 올려주신 선생님 나오셨죠? 선생님, 이 사주 올려주신 선생님. 네, 나왔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어렸을 때에 유복하게 살았고요. 또 공부는 별로 못했고, 공부는 반장까지는 못했다. 했었고, 네, 공부는 못했고, 그래도 대학은 졸업했고, 그리고 같은 직장에서 만난 남편이었었고, 22살에 결혼했고, 그러네. 네, 그러니까 22살에 정자가 결혼했고, 맞네. 몇 살에 결혼했다고요? 22요. 22이? 네, 22에 결혼했어요. 22에 결혼해가지고, 정유대원에 갑상선 수술을 했었고, 이 대운의 수술에 항상 칼이 들어가잖아요, 목에. 네, 갑상선 수술을 했어요. 이 진이면 자궁 수술도 되는데 갑상선 했네. 네. 진중 을목 때문에 그럴까? 아, 거기서 갑상선 수술. 그리고 병신대원에 와서, 이혼을 했고요. 신자진 이때 이혼했어요? 네. 그럼 신자진 수국에 수다 네. 금침되어버렸구나, 이게. 네, 그래서 거기서 이혼을 했어요. 신자진 수국에 수다 금침돼서 몸도 이혼. 많이 아팠고요, 그때. 갑상선 수술하고 나서 남편하고 살 때는 몸이 엄청 많이 아팠어요. 신자진 수국에 오화 꺼져 토리오대 금침대 굉장히 힘들었겠다, 네, 신자진. 엄청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이혼하고 나서, 이제 조금씩 몸이 나아지기 시작했죠. 이혼해서 낳은 게 아니라 대운이 좋아서 낳은 거예요. 이거 을미병 가서. 하여튼,
하여튼 이혼하고 몸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전에는 엄청 힘들었고 지금도 몸은 좀 덜 좋은 것 같아. 선생님 본인 사주예요? 아니에요. 동생 사주요. 근데 본인처럼 잘 아시네. 그러니까 아, 옆에 사니까. 옆에 사니까? 아, 예. 지금 그럼 재혼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은 더 갑자를 만나는 거야, 갑자. 아, 갑자 만나면 잘 살아요? 괜찮지. 일단은 번째는 여름에 갑목이 이제 봄으로 가잖아. 예. 79에 뭐가 되냐? 임 진이네. 봄으로 가면 갑목이 이제 고목에 꽃피어. 아, 여기서 진토 있네. 예. 진토 있으니까 좋은 남자. 좋은 남자 만나네. 예. 갑목은 항상 진토에 뿌리고 내리고 싶잖아요. 네. 괜찮아. 갑자 만나면. 사오미에 저 갑목 사오미에 갑목이 꽃피니까 잘 나가. 돈은 많아요? 네, 저기 돈은 좀 있고 재산도 받았고 아버지한테 재산도 받았어요. 그래, 땅이 좀 있어. 이 부모의 화생토 문서 좀 받았네. 예, 재산을 좀 땅을 좀 받았어. 무진일주들의 특징이 돈을 잘 떼어요. 예, 네, 보시면. 돈 좀 떼었을까? 맞아요. 돈만 꽂으면 떼는 것 같아요. 꽂으면 떼야. 아니, 조금 꽂아도 떼이고 많이 꽂아도 떼이고 돈 가져가면은 안 줘. 아, 그러니까 얘가 돈이 많다 생각해서. 안 그러면 무진일주는 네. 다 맞아. 아니, 안 줘요 진짜로. 이 속에 재고란 말이야, 재고, 돈 창고.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 또 다른 무가 있어서. 이게 뭐 다른 놈이 자기 돈 창고라고 해버려서 다 가져가 버린 거야. 그래서 무진일주들은 돈을 좀 떼요. 돈을 꽂아도 떼. 돈에 대한 애착은 강할 거야 아마. 네. 이 무게에 대한 무게 압을 했으니까 이 무토하고 다투고 있단 말이야. 돈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해. 그리고 돈을 많이 떼요. 네, 남자 같으면 무진일주 같으면 여자 창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 창고 바람둥인데 부인도 아프죠 그럼 남자 같으면. 그러네. 돈도 많고 돈도 많이 떼이고. 네. 떼이고. 두 번째 결혼하면 괜찮아요. 더 잘 살아. 상반용 씨는 두 번 결혼하면 더 잘 산다. 네. 근데 갑오 대운에 땅을 팔까? 을미대운에 땅을 판다고 지금 하글랑요. 땅이 있어요? 제가 57세에서 지금 옥토가 있으니까 네. 땅을 판다고? 네. 언제? 지금 57이 을미대운이잖아요. 네. 을미대운도 괜찮아. 좋지. 여름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좋아. 네, 을미대운에서 땅 판다고 지금 저 오빠들이 땅 같이 팔자고 하는 걸 하니까 땅 팔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땅값을 받을 수 있을까? 돈이란 것은요 받을 네. 수 있을 때 받아야 돼요. 네, 맞습니다. 서울 지나가면 받기도 힘들어. 네. 아, 형제들하고 같이 같은 땅인가? 아니 따로 다 줬죠. 아, 그리고 나이 들수록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다 나눠주고 가야 돼. 제사장을 갈 때. 아, 미리 다 나눠줘가지고 땅이 네. 다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얘는 안 팔고 있던 거. 돈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 다 나눠주고 가야 돼. 네. 옛날에 저 고구리 제일 부자가 돈 모을 줄만 알았지 쓸 줄은 몰랐어. 근데 죽게 되니까 가족 친지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을 했어. 뭐라고 유언했을까? 돈 나눠주라고 이혼했을까?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돈 안 주고 가요. 근데 불쌍하지. 한번 모을지 말았지 쓸 줄은 모르고. 그래서 이제 후회는 되지. 그러니까 이제 유언을 남겼어. 내가 죽으면 상여 관에다가 구멍을 두 개 내라겠어. 구멍을 두 개 냈고 내 팔을 양쪽 이렇게 구멍에다 내놔라겠어. 사람들이 보겠거럼. 손을 다 간에다가 그 뜻이 뭘까?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그 아무것도 뭐... 가져가는 게 없었어요. 공수래 빈손. 공수거요. 빈손.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간다.
빈손으로 가. 다 빈손으로 가. 그러니까 난 부동산 있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도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부동산 있는 사람들은 나이 들면 팔아라 말이야. 팔아서 이웃들도 나눠주고 일단 주변 친지들부터 나눠줘. 혈육부터 나눠주고 그러고 이웃 나눠줘. 혈육은 굶어 죽은 뒤 자기 책 때깔린이라고 어디 가서 남은 딴데 가서 돈 쓰지 말고 방송국에 가서 말이야. 무슨 연말에 뭐 KBS, MBC 무슨 불이웃도 없게 자기 형제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그거 가서 돈낸 사람들 그런 식으로 돈 쓰면 안 돼. 혈육부터 챙기고 그리고 이웃부터 챙기고 이렇게 돈 쓰고 가야 돼. 땅 있을 때 돈, 임대 있을 때판게 좋아. 그건 내 지론이야.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자, 또 질문. 이분 자식은 어떨까요? 자식은 경자지만 자녀가 몇이에요? 딸 둘, 아들 하나. 딸 둘에 아들 하나. 어찌됐든 국가에 충성했네. 많이 나서. 그 중에 하나는 갑자다 그 말이야. 그 중에 하나는 그게 아들이 갑자예요?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갑자인데 먹국도 먹국 터니까 간섭이 심하겠지. 아, 아들이 간섭이 좀 하는 것 응. 간섭이 심한데 또 챙겨주기도 하는 거야. 같아요. 네, 챙기고 응. 아들이 제일 아들이 챙기고 간섭하고. 대개 이제 그 시에 있는 관성들은요 자식이 많이 터치를 해. 간섭을 해. 그러면서도 챙겨주는데 대개 시주의 남녀를 불문하고 시주의 관성 아들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아들이 갑자요. 갑자. 아들이 공부 좀 많이 했어요? 이제 졸업했어요. 왜냐하면 대학 아들 졸업하고. 입장에서는 자진수국 인생곡을 짜고 있잖아요. 네. 인생곡 짜고 있으니까 공부 좀 했다고 봐야지. 네, 공부는 공부 그릇이 좀 잘했어요. 있어. 공부 그릇이. 공부는 잘했는데 아직 취업이 안 되고 있어요. 취업이 공부는 네. 좀 했는데. 착하고 공부도 잘했고. 그래. 취업이 언제나 갑자니 되려나. 60 갑자 첫째 글자라 자존심을 세겠네. 네, 자존심은 강하고. 60 갑자 첫째 글자가 갑자잖아. 갑자 을초로 나가니까. 자, 이 사주에 대한 질문하세요. 아들은 그럼 취직하면 무진백호가 직장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렇지. 그거 잘 보셨어. 아들 갑자 입장에서 보면 활동 무대가 무진백호 큰 조직에서 일을 하지. 큰 조직, 국가 조직 아니면은 대기업에서 일을 하지. 거기에 가야 내가 옥토에다 뿌리를 내리잖아요. 또 엄마를 봐야 내가 엄마가 옥토고 엄마를 굉장히 좋아하겠지. 맞아요. 엄마를 엄청 좋아하시라고. 엄마도 잘 챙기고. 엄마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 챙겨주고 또 그러면서도 또 감옥에 못한 때는 편과 남편 역할도 되잖아. 남편처럼 막 간섭하겠네. 예.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뭘로 돈, 땅 말고는 뭘로 돈 벌었어요? 보험회사 다녔어요. 보험회사 다녀서 경금을 열심히. 썼잖아. 경금 식신. 예. 소금 식신이라고 천간에. 머리가 좋단 말이에요. 머리는 잘 네. 돌아가죠? 네, 머리는 좋아요. 머리가 좋다니까. 천간에 소금 식신이니까. 경금을 머리도 썼으니까 금융이니까 보험을 했네. 공을 잘했나 보네. 그 네, 속에 보험 잘했어요. 돈들이 있잖아요. 그러네. 다 돈이잖아. 자진 수고 그죠. 성실하고 잘했어요. 착하고. 잘 베풀고. 잘 베풀고 네. 보험하면서도 잘 돈도 잘 베풀고. 벌고 네, 돈도 잘 벌고 잘 베풀고. 돈도 빌려주면 잘잘 떼이고 떼고 쓸 줄도 하여튼 알고 네, 쓸 줄도 알고 벌 줄도 알고 이 사람은 잘잘 하나 붙여줘야 되겠네. 잘다잘 벌고 잘하니까요. 잘 떼이고 네, 맞아요. 잘잘 벌고 잘 네, 베풀고 맞아요. 잘 벌고 잘 떼이고 잘 밥도 잘남잘 사주고. 보험회사 오래 다녔습니까? 네, 좀 다녔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거예요? 아, 20대 수술할 때 유대원서부터
아, 신대원까지 다닌 것 같아요. 선생님. 어렸을 때 좀 대장 노릇 했을까요? 반장 했으니까 대장 노릇 했겠죠. 아, 반장 했어요? 어, 그럼 네. 대장 노릇 됐네. 선생님, 그 19대원 무술 대운이 땜사주도 되잖아요. 그때는 무술 땜으로. 어린 시절은 보지 말아야. 이때 무슨 돈 벌었겠어? 아니 그래도 29대 28세까지 가니까. 근데 우리가 본다면 땜사주는 되겠지만 땜사주로 보기는 힘들어. 왜냐하면 천간에 임계수가 투출이 안 됐잖아. 안 됐어서. 술토는 해수분이 못 막인다니까. 그 어린 시절이잖아. 어린 시절. 선생님... 사주 오면은 항상 얘기하세요. 선생님들 사주 풀었대. 사주 모르고 새로운 신조를 만들어내. 이 사주는 잘 사줍니다. 그래, 잘 사주. 잘 사주. 잘 사주. 그럼 선생님 저기 만들어냈잖아. 선생님 그 신자진 수국을 만들어서 큰 땜하고 술토로 해수 막는 땜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나요? 신자진 수국일 때. 예, 그때 땜사주하고. 예. 또 술토로 해수 막는 땜사주하고는 그 차이가 엄청 많이 나나요? 아, 이건 국을 이루고 있잖아. 국. 아, 술토로 해수 막는 것도 이런 것은 크다 많다는 의미야. 그게 훨씬 낫지. 이게 크지. 선생님 누가 그러잖아. 선생님 좀 기분 나쁘게 뭐 국물도 없다 그러잖아. 그 국하고는 다르지만은 이 국이란 것은 매우 크다 많다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대개 이제 지지에 삼합을 이룬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보다 스케일이 좀 큽니다. 그치? 선생님 이민 대운에 좀 어땠습니까? 이민 대운에 올해 아 몸이 아직도 건강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금년 이민년에 네 언제 아, 건강해질려나 임수가 어디서 나왔어? 자중 아, 자중에서 나왔잖아요. 내가 환경궁에서 네, 자식궁에서 또 이 자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네 아무것도 지금 몸이 안 좋아요. 아 건강이 안 좋아서 네. 그래도 사오미 도움은 괜찮은데 건강이 아, 좋은 거 해결되면 좋을 텐데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몸이 아, 좀 덜 좋더라고요. 괜찮아요. 이제 많이 좋아져. 이 많이, 여자들은 네. 금대운이 안 좋은 거야. 네. 음대운에는 안 좋아. 아 맞아. 금대운이 엄청 힘들었어요. 금대운에는 근데 여기는 특히 신이 신자진 수국하면서 참 뭐 물에 폐를 보잖아. 수다 금침, 네, 네, 네. 수다 토류, 수다 목부 이런 형상이 일어났잖아. 그래서 이 신대운이 아주 종합병원이지. 네, 네, 엄청 아팠어요. 자, 임수 뜨니까 무토는 편재야. 편재니까 네. 어때? 큰돈 생각이 나, 안 나? 맞아. 큰돈 생각 딱 머릿속에 나겠지. 자, 근데 인을 달고 왔는데 인호화, 인이 와서 화를 강하게 해줬어. 좋아요. 뭐가 강하지? 강해졌어. 문서. 이 사람 뭐 공부할 나이는 아니잖아. 네. 그러면 문서로 봐야지. 문서. 문서. 문서 잡을까? 인호화 왔다고? 한다 그랬으니까. 문서가 이렇게 왔다 해서 잡는 건 아니야. 항상 일주를 비교해. 일주. 일주. 일주가 화 같으면 문서 잡겠지. 일주가 화 같은 인화로. 자, 그럼 자는 조객에 걸렸죠? 네. 자는 조객이잖아, 금년에. 네, 네, 네 맞아요. 지는 상문에 걸렸죠? 네. 아. 연월에 조객이 있고, 일시에 상문이 있으면 생각지도 않은 돈이 나가, 금년에. 네, 생각지도 않은 큰 돈이 나갈 수도 있고, 상문 조객이 원국에 다 있기 때문에, 상복 입을 수도 있고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꼭 상복 입는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분이 좀 상복 입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엄마가 아파요. 엄마 그러면은 왜냐면 을 대운이잖아 지금 57. 을 대운에는 직계 존속 중에서 나이 든 사람 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네. 직계 존속. 거기다가 금년에 상문 조객도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돈이 나가네. 아, 금년에 좀 그럴 확률이 있어요. 꼭 죽는다고 우리가 단정 지을 네, 네, 수는 네. 없겠지만. 예. 자, 그 다음에 역시 자가 조객이 걸려있었기 때문에 삭감이다. 그러니까 돈이 삭감당했다니까 돈이 나간다는 뜻이거든.
이분 이제 장사를 한다면은 돈벌이가 시원찮겠지만은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돈이 삭감당하니까 돈 손실이 일어나야. 근데 상문 조객이 연월에 있고 상문이 일시했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큰 돈인데 을 대운에다가 상문 조객이 금년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직계 전석 중에서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아픈 사람 있으면 갈 확률이 있다 이게 이제 금년의 운세야. 또 질문? 선생님 저기 신자진 39 병신대운에 신자진 수국 됐을 때 오화는 안 꺼지나요? 병월에서? 오화는 괜찮아요. 오화도 물론 이제 좌우총을 하겠지만은 여기는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신자진 수국의 병월은 괜찮으리라고 봐. 심혈관에는 문제 없었죠? 네. 아 근데 그럼 봐요. 현관에 병어가 있어서 괜찮은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아 건마하고는 아니 병어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네. 아니 지동이라서 만일에 갑 뭐 경금이나 갑목이 아니고 임수가 있었으면 이 무토도 위험한 거예요. 이 신자진수 완전히 토리를 임계수가 천간에 없잖아요. 얘를 갑자가 아니고 임자 같으면 살아 있어 죽어 있어 신자진수국에. 안 좋아요. 임수 때문에 예. 살아야 살겠어 못 살겠어. 못 살아요. 못 살지. 천간에 임계수가 없기 때문에 목숨은 부정가라니까 몸 건강은 안 좋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신자진 수국에 임수를 만들었는데 천간에 임수 때문에 진짜 힘들지. 근데 얘한테는 엄마가 계모 같아. 안챙 이제 좀 챙기는 것 같아 이제 연세 드시. 그래도 병호가 끈질기잖아 이제 간에 주동했다고 화 대운을 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을미 대운에 금년에 좀 이해먹긴 해 이해먹긴. 선생님 그러시면 어떤 일간이든 관계없이 을 대운에는 그런 영향을 네, 받는 예. 어떤 일간하고 상관없이 을 대운에는 직계 전석 중에서 나이 많은 사람이 갈 확률이 높은 건데 왜 그럴까? 을대운에 해, 을 뭐야? 을은 저 뭐예요? 바람, 이별. 바람, 이별. 이별. 꽃이 하나 꽃. 바람 불면 꽃은 떨어지죠. 예. 을목이란 건 또 잎 가지도 돼. 가지 잎. 나무 큰 나무 가지 잎이 을이란 말이야. 이 가지 큰 기둥은 안 태풍이 불기 전에는 부러지지 않는데 이제 장 가지나 잎은 잘 부러져 떨어지고 을이란 꽃잎이 떨어져서 이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을 대운이 길이냐 흉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길이면은 이거는 확장 발전이에요. 확장 발전. 흉으로 갈 때는 이별이에요. 이별. 이별 슬픔. 쓸쓸하고. 이별하고 나면 쓸쓸하지.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근데 확장 발전에는 그 가지잖아요. 가지 뻗듯이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 대운에 기어본 사람들은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해요. 확장을 하고 뭐지 이거? 프랜차이즈 한 사람들은 계속 가맹점을 늘려나가고 이게 을 대운인 거예요. 가지치기 자르가. 근데 흉작용할 때는 꽃잎이 떨어져서 이별하고 쓸쓸하고 슬픔을 맛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거다고 길흉에 상관없이 을 대운은 이별수로 본 게 대체적으로 맞더라. 대체적으로. 선생님 경금하고도 지금 확고하거든요. 을경금 밑에 잠이 언제? 그것하고 상관없다니까 대운론은 대운론으로 보라고. 대운론에서 나와. 을경합에서 뭐 저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뭐 여기서는 을경합은 뭐 경금 식신이 없어졌으니까 무토 입장에서는 토생금 안 되는데 굉장히 답답했겠지. 답답했겠지. 토생금은 못 해버렸잖아. 답답했겠지. 을경합을 묶어서 없어졌으니까 합궈졌으니까. 그런데 그것하고 별개로 을 대운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갑 대운에는 남자들은 직장인들은 승진
승진 안 하면 사표 쓰는 경우 내가 했잖아. 여자들은 네. 갑대원에 사회활동 한다고 했죠. 네. 이렇게 대운 논 그 자체로만 보라는 얘기야. 잠깐 합급 충 변화를 보지 말고 이해되시죠? 네. 선생님 그리고 원국 자체에 천간에 감무경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천간에 감무경 뭐 그게 삼기성이라 그러나요? 네. 을병정 임계신을 삼기성이라 그러죠? 네. 격국 할 때 다 나도 외웠는데 아무 의미 없죠 그거. 네. 아, 감무경 뭐 참. 근데 이건 근데 맞는 건 하나 있어. 정갑경은 잘 살아 대체적으로. 정갑경. 정정갑이든지 갑정경이든지 정갑경은 안 써. 이건 이 세트는 근데 감무경이니 을병쟁이니 임계신이니 별로 우리 조카도 을병쟁 있는데 너무 힘들게 살더라고. 그게 안 맞아 안 맞아. 자 여긴 초조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10분간 유식입니다.